안녕, 약간 나진다. 오늘의 이 차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노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8장. 세상은 동안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한 노아가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수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득과 나쁜 사람들은 모두 다 빠버렸어요. 세상엔 노아와 배만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지가 함께 계셨답니다. 며칠 지나 노아는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비둘기는 초록 잎을 물고 나왔어요. 비둘기는 땅에서 심겨진 나뭇잎, 자란 나뭇잎을 찾았다는 뜻이겠죠. 땅에서 심겨진 나무에서 자란 잎을 찾았다는 뜻이겠죠. 이제 비도 그치고 땅도 내려놨어요. 노아가 그들의 가족들, 동물들은 모두 배에서 나왔어요. 깊은 감사가 넘치는 노아가 하나님이 맞췄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그 다음에 동물들까지 하나님의 감사를 들었어요. 마른 땅과 마른 밭을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노아가 가족되는 돌멩이를 싸고 비를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곱 가지 빛으로 만들어진 무지개를 하늘에 펼쳐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물로 세상이 물가지 않는 것이다. 노아가 그의 가족의 동물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서 행복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순종한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노아는 홍수를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세상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지요? 갈대 오른 땅에서 살던 75살 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으로 떠나거라. 나의 발이 믿고 따를 거라. 너에게 큰 민족을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눈앞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만 웃고 말았어요. 나는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러나 약속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00살이 될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주신 아들을 웃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불렀어요. 이삭은 실색하기 잘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봐요. 읽어드릴게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이삭은 씩씩하게 자랐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에 대해 바쳐라.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 한 아들 이삭을 죽여야만 해요. 아브라함은 너무 기뻤어요. 아브라함은 살던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동물을 잡아서 물을 대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신 하려면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어떠죠? 아들 이삭이
받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기다려봐요. 읽어드릴게요.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다음법 새벽 아브라함은 나디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선으로 떠났어요. 아버지가 함께 이삭이 커다란 돌을 옮겨 하나님께 예배한 밭을 쌓고 나무를 뽑아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대로 이삭이 붙어 담 위에 올랐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알기 이삭이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이대로 죽어도 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향해 들깔을 높이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그만! 하나님이 다급히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제야 내가 너를 믿고 의지할 줄 알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숲불 속에 한 마리를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기쁨의 감사로 하나님이 제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또 민족을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삭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하늘로 뻗은 사다리를 본 야곱. 창세기 27절 28장. 야곱은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큰 형이 되기 위해 아버지의 형에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저는 저 엄마가 이거 뭐 떨어뜨린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복시하가는 아버지는 형이 피해 말씀대로 집에서 멀리 가는 중이랍니다. 야곱은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어요.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만큼이나 걸었어요. 얼마나 멀어졌을까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어요. 그때서야 멈췄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야곱은 아주 먹긴 틈을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커다란 사다리를 보았어요. 그 사다리는 하늘까지 이어지는 길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사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다리 맹두께에 서신 하나님이 야곱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가 같이 갈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야곱은 꿀에서 깨어났어요. 이래서 앉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야곱이 말했어요. 하나님이랑 나랑 같이 계실 거야. 야곱은 기뻤어요. 그래서 곧 바로 감사 기도를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야호! 야곱은 신이 났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길 원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랬거든요. 이제야 야곱은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또 읽어드릴게요. 요셉을 도와주신 하나님. 창세기 37절 41장. 형 중에서 요셉은 가장 많이 사랑했어요. 아버지 야곱은 형 12명의 형제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좋은 옷도 생겼어요. 맛있는 것도 생겼어요. 요셉이만 주었지요. 어느 날 요셉은 형제가 큰 힘으로 다운지는 동키가 되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에 대해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이 자랑했어요. 그러자 다른 형들이 더욱 요셉을 미워했어요. 어느 날 형이 말했어요. 요셉을 죽여버리자. 또 다른 형이 말했어요. 아니야, 두루끼만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형들은 마침 장사하러 지나가는 이집트의 사람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이제 요셉은 멀리 이집트로 종이 되었어요. 이집트 전국 보디발에 오게 된 요셉은 열심히 일했어요. 믿어보낸 걸 없이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날 나쁜 일이 생겼어요. 보디발의 아내 요셉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남편이 거짓말을 해서 그런 말고 믿고 보디발의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감옥에 요셉과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겠어요. 그 여자언니나 함께 갇혀있던 왕의 신하였어요. 두 사람은 꽁꽁 꿀을 풀어에 주었어요. 멋지지는 두 신하가 꿈 그대로 이뤄주었어요. 어느 날 이 두의 망한 꿈을 꾸었을 때였어요. 사이쯤 일곱 마리의 돼지소포를 돕고 있을 때 마른 새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잡아버린 걸 물었어요. 또 두 번째 꿈은 일곱 개의 개가 잘 있고 먹고 벌었는데 또 마른 곡식단이 나타나 모두 먹어치웠어요. 버린 꿈이었어요. 과연 이 꿈은 무엇일까요? 왕은 여러 사람들이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왕의 꿈을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요셉이 같이 감옥에 있던 신하가 요셉이 생각났어요. 요셉이 한번 풀어줄 수 있어요 라고 요셉이 소개했어요. 왕은 요셉을 불러봤어요. 꿈의 뜻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7년 동안 곡식의 열매가 빨리 열리는 풍년이 되겠어요. 그 다음 7년간은 아무도 곡식이 열리지 않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홍경이 들어 모두가 고요해 죽게 되는 건 꿈이에요. 풍년이 그들의 풍년을 통해 준비해야 해요. 왕은 매우 기뻤어요. 왕은 갖고 있는 지혜를 왕은 깜짝 놀랐어요. 기뻐하는 왕이 말했어요. 너는 지혜롭구나. 내가 나의 백성들이 다스려야겠다. 왕은 요셉을 제일 높은 이집트의 총리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돌보셨습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요셉과 함께 해줬던 하나님은 우리 여자분과 함께 계신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